안녕하십니까. 해피징검다리의 김용수입니다. 최근 대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중강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최근에 중강의를 통해서 대학 강의를 했는데요. 대학 강의를 마치고 나서 대학생들이 한 질문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질문들을 시간상 관계로 다 말할 수 없기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과 북한의 교육과정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남북한의 대학과정은 어떻게 차이 날까요? 우선 배워주는 학년 자체가 틀리죠.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예비과 1년과 함께 본과를 가면 인문학과는 5년, 그리고 자연과학부라고 하는 이공계는 6년을 했습니다. 결국 예비과와 6년을 합치면 7년을 북한에서 대학을 다닌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과 북한의 7년제 대학,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이걸 말씀드리려면 북한의 대학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합니다. 북한에는 사립대가 없습니다. 모두 국립대라고 할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자체가 등록금은 없습니다. 대신 등록금 없는 대신에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적인 근로활동을 하면서 등록금에 해당한 그보다 더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닌 7년 동안에 했던 일을 보게 되면 우선 해마다 봄철이면 모내기 동원을 한 달씩 나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한창 가뭄철에는 물주기 동원, 가물막이 동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농작물이 가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물을 주는데요. 정말 그 강가에서 밖에지 물을 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물을 줍니다. 이렇게 봄 모내기 동원, 또 그리고 여름철에 가물막이 동원, 그리고 가을에는 또 가을 동원 이렇게 1년에 보통 두달 혹은 석 달씩은 농촌 나가서 동원 나가야 됩니다. 물론 동원 나가서 일한 것만한 보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대신 등록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학 기간에 저희는 평양시 건설에 많이 동원됐습니다. 평양에 지금 문수거리라고 하는 정말 그큰 건설 구획을 대학생들이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광복거리도 저희들 대학 때 했습니다. 결국 도시건설, 평양시 건설에 동원돼서 일한 기간만 해도 거의 1년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국가로부터 그 어떤 노력 보수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학 기간에 6개월 동안 군부대 나가서 무기를 들고 현역군인처럼 전투훈련, 그리고 제시훈련을 받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에서는 일명 대학생 교도대라고 합니다. 저희가 김성종합대학 다닐 때 대학 2학년 때 나가서 6개월 동안 군부대, 현역 군부대에서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저희 나갔던 것은 이제 포였습니다. 파로미리포라고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러시아에서 쓰던 그 포를 북한에서 가지다가 북한에서 이제 평양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평양시 주변에 고사포 사령부 그 일대에 이제 배치했는데요. 한개 중대가 8개 포입니다. 그 포에 대학생들이 나가서 포를 가지고 군무를 섭니다. 그리고 교도 나가 있는 동안에 겨울철에는 동해바다에 나가서 직접 포 가지고 사격 훈련도 했습니다. 물론 또 AK 소총을 가지고 총 쏘는 훈련도 했고요. 이렇게 대학 기간에 7년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3년 정도는 농촌 동원, 도시 건설 동원, 그 외에도 나무 심기 동원, 도로 닦기 동원, 각종 동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 기간에 저희들 이제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절이라든가 국가 북한 이제 북한 창립절 이런 날을 맞으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 열병식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대학 때 동원되는데요. 저는 1985년 8월 15일 광복 40도를 맞으면서 진행되는 조국 해방 42 열병식에 참여했습니다.
미림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마지막 한달 동안은 김일성 광장에서 관통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도 거의 5개월 동안을 이제 열병식 훈련을 했는데요. 결국 대학 기간 7년 동안에 공부한 기간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북한은 대학 전 기간에 정말 농촌 동원, 거설 동원, 각종 다양한 동원과 함께 정치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결국 그동안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대학생활을 마치다 보니까 마치나 대학은 두는 꿈이 없다. 또 무상으로 배워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만한 돈을 정말 다 뽑아내는 셈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대학은 남한과 기간은 좀 틀리지만은 이렇게 정말 사회적 동원, 무보수 동원, 강제 노동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북한의 대학과 남한의 대학, 그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왜 차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